그렇습니다. 제가 11살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지만 피난을 갔어요. 저 김제 땅으로. 김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거기가 전라북도 김제였어요. 거기서 밥이 없었는데 거기 가니까 고구마 줄기. 지금도 내가 고구마 줄기도 잘 안 먹어요. 어릴 때 많이 먹어서 고구마 줄기를 껍질도 안 까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 부엌 삶아서 삿갈이하고 막걸리 같은 그 식초 가지고 부어서 된장하고 주물럭 주물럭 해주면 그게 진짜 맛있는지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그냥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썰지도 않았는데 그 끼따라가 그냥 꾹꾹꾹꾹 막 우적우적 심어서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보리쌀 그 맷돌에 갈아서 죽을 안 쓰고 개떡을 만들고 쌀겨 그 겨를 또 주물러 가지고 또 개떡을 또 허무하게 만들어서 지금 말하자면 그게 개떡이래요. 보리 쌀 쑥개떡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고구마 줄기하고 그 먹었던 생각이 지금도 이 고구마 줄기 남들은 맛있다고 껍데기 까가지고 볶아서 먹는데 저는 먹기는 먹은데 싫어서 그때 하도 먹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시절을 6.24년 때 피난 가가지고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 때 그때 4학년 때예요. 그래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 외삼촌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교사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저기 뭐야 그 일사부대가 그때 일사부대가 또 일어났어요. 근데 그 공사는 오랑캐들이 지가다비 양말을 다 신발이 그냥 이만큼 있어 거기를 이를 잡느라고 들치고 그냥 이가 벌벌벌 그래요. 그 저기 저 오랑캐들 중국 그 당시가 추울 때니까 옷이 그냥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지가다비 그 신발을 신으면은 그 앉아서 햇볕에 앉아서 그 이를 잡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진짜 어린 마음에도 너무 불쌍하고 아 왜 이런 저 북한에서 저 김일성이는 왜 저기 저 중국 오랑캐들 또 저 러시아 아 그때 소련이지 와가지고 그냥 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뭐가 잘못이 있다고 와가지고 그냥 막 총살을 시키고 막 저러는 거야 막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제 어린이가 나이가 19살이에요. 그런데 19살 먹었는데 언니를 갖다가 여성동맹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동맹. 그러니까 옛날에는 굴뚝이 이만큼 컸어요. 이렇게 굴뚝에서. 굴뚝이 이거를 딱 드러내면 굴뚝 안에 사람이 딱 들어앉을 수가 있는 그 굴뚝 이렇게 컸어. 그럼 언니가 그 속에 앉아서 여성동맹에 가입 안 하려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아,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얼굴을 그냥 막 닦아주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언니를 시집을 보낸 겁니다. 여성동맹 가입 안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시집을 그 돌 난리통에 시집을 간 거예요. 꽃가마 나이를 가까이 보고 꽃가마도 안 타고 그냥 시집을 간 거예요. 여기도 꼬리 하나만 쓰고. 그런데 그런 결혼하고 하자마자 며칠 안 있다가 형부가 군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홀로 있다가 형부가 얼마 후에 전사당했다고 그때는 마산에가 육군요원이 있었어요. 마산에서 전사당했다고 전사병지가 온 거예요. 홀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도 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내가 키우다가 94세에 예수 참 믿고 세상을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이제 저는 그 6.24년을 저는 원망을 했어요. 6.24년 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친정아버지가 애기를 이제 11살을 먹었는데 얘를 이 옛날에는 이런 판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메고 타고 나가면은 거기다가 초콜릿 이런 거는 파는 거예요. 근데 나를 거기다 이렇게 메주는 거예요. 장날 그거 갖다 팔으라고.
여기 재물, 인천에 가면 재물포라고 그 바닷물이 거기까지 대롱대롱 해가지고 그거를 팔러 가는 거예요. 내가 애기 때 그래도 그걸 팔았어. 초콜릿 물가 사탕 그런 거를 팔았어. 그런데 팔고 이제 오늘 그 옛날에 인천에는 대박 닭곱이라고 있어. 닭, 저 큰 데로 말하면 작은 데. 작은 데를 인천에서는 닭곱 한 대라고. 닭곱 한 대라고. 그 닭곱 한 대를 그 쌀을 사면은 비닐봉지 그런 거 어디 있어. 종이봉지 이렇게 저기 봉투 있어. 종이봉투에다가 쌀을 다 같이 받아가지고 그 사가져서 이제 그거를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인천에 가면 20통이라고 있어. 송현동에 송현시장에 가면 옛날에는 모두 다 20통 시장에 가서 뭐 꿀꿀이 좀 사먹는 거예요. 그 미군들이 그 먹다 남은 거 어느 때는 카투샤들이 또 이제 몰래 그 이제 깐 도감을 통에다가 담아온 거 그런 거를 이제 꿀꿀이 좀 많이 먹었지. 맛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것도 먹은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학교를 가면은 주먹밥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주먹자 쭉 세운 거는 동그란 주먹밥을 지어주면은 뭐 다른 거 있어요. 소금물에다가 소금 이렇게 접수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먹 그거 서로 받아 먹으려고 줄 서서 그 주먹밥이 참 늘 생각은 안 났지만은 가끔 이제 6.25 때 되고 뭐 이럴 때 되면 우리 사는 당시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냥 고요 한밤 찬양하고 엄마 한복 갔다가 여기 딱 놓고 딱 조지보면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 춤을 얼마나 내가 잘 추는지 몰라. 엄마 치마를 갖다가 여기 묶어가지고 두시면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는 거기서 이제 사탕도 주고 개떡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저녁 때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이제 6.25 사별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참 제가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신앙 간증이 나오네요. 아, 그 얘기 때 뭘 한다고 그냥 풍에 사경회를 다닌 거예요. 사경회 여기 가서 사경회 하고 아주 저녁에 세 번씩 가는 거예요. 사경회 끝나면은 하다 못해 붕어빵이라고 붕어빵이라고 그 불빵 하나씩 꽂아주면은 그 불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제비도 아주 밀가루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거친 수제비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뚝뚝뚝 이제 밤에 목사님들 대접하고 그거 먹으면 정말 그렇게도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하여튼 6.25 사면을 그렇게 그때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닌 거는 30대까지도 사도 바울이 랍비만 따라다니듯이 제자들이 그때 그냥 랍비만 따라다닌 거예요. 교회들 재미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고요한 거라고 그것도 오늘 새벽에도 그 앞에 마당 석성마당 돌아다니면서 그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제가 32세에 성령을 받았어요. 하늘산 기도를 가서 이천성 목사님한테서 그래가지고 황해도에서 오는 참이자 전도사라고 있었어요. 참이자 전도사하고 황해도에서 피난 나가지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이자 전도사님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신발 뗀질하는 거 했어. 야켓스키라고 그 신발 뗀질하면 그 다 옛날에 뗀질 사서 신었어요. 까만 고무신, 흰고무신. 그럼 그분이 그거를 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참이자 전도사님은 인국에서 미용을 배웠나 봐요. 그 불파마, 그 숯불파마. 그거를 내가 옆에 앉아서 그 전도사님에게 불 얹어주고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나를 수양딸을 삼았다니까 하도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이자 전도사님이 이천성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어.
그리고 중암동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제일교회도 중암동 교회도 3세 전도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나를 도봉동 바위 위에다가 또 올려놓고 눈병 받으라고.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불 그 불꽃 있잖아요. 하나만 흔들려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그냥 전도사님이 홀랑홀랑 나에게 그냥 그렇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성 목사님 거기 가서 내 중에 청명받고 방언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투시 은사, 별거 은사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방언을 하면은 그냥 통역받으라고 그냥 빵 치고 가고 다리는 하나를 못 쓰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좋아가지고 그냥 이 전성 목사님한테 참이자 전도사는 나를 일로 끌고 가고 저로 끌고 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참자 전도사님은 이제 천국하시고 그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서울서 살고 있어요. 서울서 살고 있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믿음 생활 성령 받고 충만해 받고 이제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인천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인천에 있는 갑자기 또 교회 이름 생각을 하려니까 감리교인데 그 교회를 중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셨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적이 다녔는데 우리 남편도 아무도 모르고 다녀. 교회 가면은 그냥 용보돈도 붙였대. 잠자리채에서 빨리 회개하라고 내가 그때는 결혼 안 할 때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닐다 생각만 하는데 나중에 그런 감정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용보돈을 훔쳐가는 거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불경만 읽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예, 너가 믿는 하나님 직접 나 좀 달래. 그래서 순복음교 조용기 목사님 그때는 구역공가 참 좋았거든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그 구역공가 그 책을 갖다 드리고